하프라이프 1딱 10분만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핫당 10입니다. 7화 퍼플스톰입니다. 지난 아! 지난 시간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쪽으로 결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됐다. 네. 이렇게 와갖고 이번 챕터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10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해서 아슬아슬하게 어쩔 수 없이 이쪽 가야 됩니다. 이쪽 문 열렸거든요. 이쪽에 저격수가 숨어있기 때문에 일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빨리 저쪽에서 시간 끌고 가만히 있으면 저격수가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것저것 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챙기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챕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출발하시면 다음 챕터인데 내릴 준비합시다. 내릴 준비, 이쯤에서 내릴 준비한 다음에 이 사람들 있죠? 떨어지는 순간 옆으로 피해요! 됐다! 이쪽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쪽 말고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여기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으면 당황하지 말고 밑에 있는 맞아 숨 좀 쉬고 가자. 숨 좀 쉬고 당황하지 말고 밑에 보면은 그 드럼통이 있습니다. 드럼통 까갖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거 밟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찰진 더빙 하나 있는데 좋죠? 일단 지금 이거 그 석궁인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패스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얘한테 일부러 물려요. 그 다음에 팍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됐고요. 이쪽이었나? 석궁이 필요 없겠지? 됐다. 이쪽으로 가시면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갈기시고 요거는 무너지는데 직진하면 되시고 아! 이거는 점프 잘해야 되는데 네 이쪽 전기통에 갖고 약간 따가울 텐데 오우 체력이 꽤 많이 다니는구나. 네, 이 정도까지 체력이 따를 줄은 몰랐어요. 아잉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어이? 맞자 간다. 지옥행 열차가 간다. 됐다. 그다음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더라? 이쪽으로 가서서 아래쪽 볼 필요 없고요. 위로 바로 올라가고 이거 작동시켜주면은 레고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레고 놀이래. 마리오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오 놀이. 이렇게 여기 폭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드세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1, 2, 2.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제 계획에 차질이 조금 생겼는데 뒤에! 와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폭탄 하나 둘 까시고 죽었냐? 샷 됐다. 이거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보스전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기 버티길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고 군대도 주인공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냉장고기 때문에 빨리 안 가면은 체력이 많이 따라요. 하지만 나는 무적의 고든 자유맨. 킹 봤는데 차다차 나. 문제는 여기서 약간 저의 그 큰일 났다 씨. 오지마. 진짜 안 오네요. 알았어. 한 대 맞는다. 일로 올라가시면 우리 고든 프리맨 박사한테 그 경비원이 와갖고 힌트를 줍니다.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이게 한 해 큰일 났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특수 저격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 여기서 기다립니다. 와! 한 명
조용히 기다리세요. 뭐야? 둘 해골 와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헛쭈구리 해보자 이거지. 그렇지. 아 세 명 끝났다. 체력만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에 볼 일 없어요. 5분 26초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저 석궁을 안 본 게 다행이었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갖고 위로 올라가는 데가 어디야? 위로 올라! 어. 위로 올라가갖고 원래는 여기 특수부대원들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전 얘네들하고 안 싸워본 지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걸로 싸웠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쪽을 쭉 가시면 여기 있는데 아 잡혔습니다. 잡혔어. 네, 여기까지 폭탄을 아껴오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액션비입니다. 아 더빙! 이 프리만이라는 친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신문에 하려 아버지 보호 때문에 잡았으니까 지금 죽여버리지 뭐. 만약 누가 시체를 찾으면 시체? 무슨 시체? 그거 재밌는데? 아니 저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주인공을 잡아갖고 쓰레기 처리소에 버려버리는데 아쉽게도 주인공은 정신을 바로 차렸습니다. 이쪽, 어이, 큰일났다. 이쪽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멈춰요. 잠시 멈춰요. 왜냐면은 이쪽에 뭐 있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더 가야 되나? 이 근처에 있는데 저기다 저기. 어차피 그럼 땡기는 게 맞네. 어.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로 바로 쌈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무기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깔끔한 정신 상태로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크랩 같은 거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요거 땡기자마자 요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니까 그것만 조심해 주시고 어디더라? 이쯤인데? 여기다. 아, 아니네. 네, 일로 가시면은 그 쓰레기 처리장, 폐수 처리장 뭐 여기 영어로 챕터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일로 가시면 경비원이 헤드크랩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어차피 달려가다 죽거든요? 절 믿으세요. 어차피 달려가다 죽으니까 무기만 빨리 저희가 얻고 가는 게 그 뭐랄까 공리주의에 더 이득이 됩니다. 내가 빨리 가갖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시고 이 친구도 딱 바로 네, 여긴 기미 서려있기 때문에 잘못 밟으면 터져서 부서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거 연재하다가 바로 걸려갖고 사람들한테 많은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지? 으! 웃음! 아! 어! 방사능. 난 이제 방사능이 오염되었다. 죽을 리 없어. 8시 30분. 아니. 8시 30분이래. 8분 30초.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 샷건 탄알이 많이 있어갖고 요건 먹고 갈게요. 너 체력 회복도 있지 않나? 없네? 없음 말고요. 출발! 저는 출발 새끼입니다. 홀리! 네, 바로 이쪽으로. 1분밖에 안 남았어. 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분 남았어요, 1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하로. 위로. 여기 파이어 나오죠? 물로 숨고. 조심스럽게! 아, 됐다. 다음에 쭉 가주시면은, 나 무기가 왜 이렇게 없냐, 근데? 네, 여기까지 오시면 성공입니다. 물로 오시면 여기 있는데, 와우! 아, 한 대 맞았네. 킹 맞네. 아, 나 이거 잘못 세웠어. 젠장. 다시. 40분. 안 되겠다. 이것만 챙깁시다. 이거만 챙기고 저도 좀 쉽시다. 지금 50초거든요? 좀 천천히 저장하고 다음 시간을 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8, 9
땡.